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 전원뉴스 부동산입니다. 예,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은요, 양평군 지평면에 위치한 남향으로 산이 이렇게 보이는 전원주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위로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굉장히 공기도 좋고 아주 청정한 지역입니다. 진입로는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굉장히 넓고 진입로가 편하게 오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주택은 대지 면적이 129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32평. 그리고 목조 주택이고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 방 2개, 화장실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주차는 이렇게 뭐 편하실 대로 이렇게 주차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지 면적이 129평이지만 땅 모양이 이뻐서 전체적으로 토지가 더 넓게 보입니다. 얘는 창고로 쓸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이쪽으로는 석축을 쌓아놔서 아주 튼튼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직 꽃이 안 폈는데요. 여기 지평이 물 맑고 공기 맑은 지역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곳입니다. 꽃이 피면 정말 이뻐요. 동네 자체가 목조주택이라 살아 숨쉬는 그런 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문 열고 보시면은 신발장이 칸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2층도 그렇고 전부 나무로 되어 있어서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이 남향이라 여름에 시원하고요. 겨울에 햇빛이 잘 들어 따뜻한 그런 집입니다. 주방이 있고, 집안 곳곳에 창을 많이 내놓으셔서 공기순환뿐만 아니라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화장실도
굉장히 넓게 해놨습니다. 2층도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손님들이나 아이들이 예, 쉴 수 있도록 굉장히 넓게 전체적으로 해놨고요. 본 주택의 주변 정보를 예,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유치원, 집현 초등학교, 집현 중학교 다 있고요. 가까운 곳에 뭐 농협, 집현 면사무소, 하나로마트 다 차로 5분 10분 거리에 다 있습니다. 우체국, 병원, 파출소까지 다 있고요. 집이 나무집이라 또 예쁘고 실내도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저희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이렇게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양평 전원뉴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